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도 멈추지 못하는 비대면 영어미술 지도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미술 채널이고요. 아트 잉글리시 유니버시티라는 채널도 저희가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2차 팬데믹이 놓여있는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외출도 삼가하시고 이렇게 동영상을 보시고 계시는데요. 저희 가계 경제도 불안해지고 점점 사는 것도 불안불안해지고, 그죠? 그동안에 그 불안한 세상을 맞서서 당당하게 살아가신 경렬 단적 여성님들의 얘기를 들려드리는데, 그중에 젊은 여성이 그동안에 결혼과 함께 본의 아니게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키우면서 한 4, 5년의 생활을 지금 이제 흘렀고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의 자기의 경력도 다 녹이 슬었죠. 그런 여성이 어떠한 길을 모색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이제 4세 정도에 된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 엄마는 재미있는 자료를 찾으려 SNS를 넘나들고 계시죠. SNS를 많이 찾다가 아이에게 좀더 재밌는 컨텐츠가 없을까 찾던 끝에 영어로 미술을 하는 이런 수업을 찾게 되었어요. 이 관련 자료를 찾고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더 깊이 이 자료를 찾다가 본인의 전공이 미술인 만큼 영어랑 미술이랑 전공해서 이 영어 미술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도전을 해보자 하고 도전을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두 채널을 보시면 재밌는 영어 미술 하는 방법들을 알게 된대요. 그렇고 이제 이렇게 딱 보니까 영어 미술 지도자 교육 과정 중에 이런 코로나 이 시기에 불필요하게 이동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이런 화상 수업이 있구나를 알게 되고 이 화상 수업으로 하는 이 영어 미술 지도자 교육 과정을 수강하시게 됩니다. Art and English Leadership Education이라고 하는 교육과정을 수강하시게 되죠. 이 수업을 듣다 보니까 이분이 서양학의 조소를 전공하신 분이네요. 근데 그동안에 입시미술 가르쳤던 분이신데 아이들의 이런 순수한 마음이라든지 어린이의 그림은 잘 모르셨던 거죠. 근데 이 교육과정 중 안에 저희가 어린이 미술 발달 단계와 그 다음에 아동아의 특징에 대한 수업을 하게 되었고, 이분은 이 수업이 참으로 흥미로웠나 봐요. 그리고 무의식 중으로 아이의 그림을 버리게 되고, 아이의 그림을 잘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이 그림을 통해서 아이의 그림을 이해하게 되고, 아이의 그림을 차곡차곡 모으게 됩니다. 수업을 통해서 재미있는 참고 영상이나 만들기 그런 교육 과정을 해보면서, 자기 아이와 함께 이런 수업을 과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제를 여러분들께 공유하게 됐는데요. 이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제가 한번 양독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업 시간에 알려주신 참고 영상이나 만들기 과정이 아이들에게 함께 보니까 내 아이와 함께 보니까 너무너무 흥미로웠고 아이들도 흥미를 갖게 되었어요. 그렇게 갖게 되는 모습을 보고 예비 영어미술 지도자로서 더욱더욱 아트키도 영어미술 교육에 대한 확신을 생기게 되었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또 저희 교육과정은요, 이렇게 Teacher's Guide를 매 단원마다 잘 활용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수업의 그런 방법을,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전수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이 단어를 가리키시는데 충분한 자격을 갖추시게 됩니다. 또한 가지가 저희는 어린이들에게 동기유발을 하기 위해서 이런 명화자료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분의 말씀을 한번 그대로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동기유발 단계 여러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은 이런 우리가 하는 이런 작은 공부방 안에서 아이들이 전 세계의 유명한 작품들을 보면서 시각적인 견문을 넓히고
생각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 수업과 차별화된 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어떤 작품이 아이들에게 더 흥미 있는 작품이 될수 있을까? 이 작품은 꼭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에 자료를 찾느라 밤을 새는 날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이 짧은 시간에 방대한 자료와 양의 이론과 교육을 배우기에 정말 들뜬 마음으로 수업에 임했다고 하십니다. 또 하나의 말씀은 변화하는 이 시대에 맞서 영화 미술의 접목의 시도, 그다음에 미술 교육의 온라인 수업의 시도 등은 끊임없는 새로운 방향을 연구하고 미술 경영 노하우와 그외 틈틈이 소소한 꿀팁까지 전수해 주시는 김희원 교수님의 열정이 녹아든 수업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행운이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또한 저희는 여러분들이 서로 같은 동기가 이루어지면 그분들끼리 서로 커뮤니티를 이루어서 그런 공유를 하는 그런 시간들도 갖고 있고요. 저희 교육은 1학기, 2학기, 또 중간에 여름학기, 겨울학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어미술 아트키도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뉴욕에서 전시한 바도 있고요. 그다음에 NAEA 덴버에서도 이렇게 저희 영어미술 아트키도를 발표한 적이 있고요. 세계로 인증받은 교육 커리큘럼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자녀를 가리키는데 이 교육 구제를 만날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네이버 쇼핑몰의 아트키도에서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게 저희가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저희는 영어미술 2019년 9월 영어미술 협동조합으로 승격해서 한국영재지도자교육협회가 교육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교육 자료를 제공하죠. 또 아트키도는 여러분들에게 영어미술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곳이고 아트플레이그라운드는 여러분들의 교재를 제공하는 출판사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통합하여 영어미술 협동조합으로 승격을 하였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다양한 정보를 보시려거든 유튜브나 인스타, 네이버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의 수업을 들었던 선생님 한 분께서 막막했던 제 진로에 사이다 같은 강의와 함께 언제나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내용의 영어미술 지도자 교육 과정을 하셨던 선생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또 다음번에 또 재밌는 그런 주제로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분, thanks for watching this video. See you next time. Bye bye.